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이곳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성낙훈 씨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전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는데요. 운동 강도를 높여가며 신체 각 기관의 능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체력 검사인 셈입니다. 3분마다 경사도 올라가고 또 3분 뒤에는 이제 속도도 올라가요. 그때는 속도에 맞춰서 걸으시면 돼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가슴 통증의 위험인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혈관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혈관에 병, 모든 혈관에 병이 다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요 앞으로 나가는 1번 혈관에서 혈관이 이제 갑자기 막히게 되니까 이 좌심실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직업적인 원인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질병인 듯합니다. 뭐 졸면서 잠들듯이 쑥 이렇게 퍼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이제 119가 와서 싣고 뭐. 다행히도 이제 그 머리 손상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일단 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는 이제 추후에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도 찍은 게 다음 추가 시술을 이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런 용수철을 삽입을 하고 풍선을 이제 넓혀줘서 혈관에다 이제 붙이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번,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박동해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뛰어야 하는 심장. 우리 몸의 기능을 지속시키는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은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이제 각 장기로 피가 나가게 되는 거죠. 심장은 전기적 자극에 반응하는 근육 주머니로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병하고 심장 막에 문제가 생기면 심낭염, 전기신호 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부정맥이 발병하게 됩니다. 심내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며 채소와 생선을 위주로 싱겁게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을 습관화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관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평소 운동 많이 하시고 뭐 기름지는 식 덜 드시고